정말 축구 잘하기로는 유명한 자타공인 1등이죠. 스케줄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공차로는 계속 나왔었거든요. 동그네가 떴습니다. 트로트계를 밝게 비춰줄 트로트 가수 하동훈입니다. 올해가 어떠한 한 해인지 혹시 아시나요? 카타르 월드컵이 펼쳐지는 엄청난 해인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컨텐츠 바로 더 베스트 피파 풋볼 어워즈 올해 선수상 베스트 11 트로트 베스트 11을 뽑아보려고 합니다. 너튜브나 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청하고 계신 팬분들 중에 내 가수도 굉장히 운동을 잘하는데 왜 오늘 방송에 리스트에 없는 걸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양해의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재미삼아 즐겁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한 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연예인 축구단 선수 및 감독을 하고 계시고 묻지나 말지라는 곡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대선배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나오세요! 믿지 말지, 물어보지 말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정말 너무 모시고 싶었어요. 저희 트로트 오빠 처음 오셨잖아요. 그렇죠.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열심히 최대한 맞춰보면서 이렇게 티키타카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만관부,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요즘 근황을 물어본다는 자체가 예의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요즘 누구든지 그렇지만은 너무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조금씩 풀리고 있으니까. 어떠한 곡을 활동을 하고 있다? 한 소절 노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어제 제가 축구를 했잖아요. 네.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묻지나 말지라는 곡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묻지나 말지, 물어보지 말지, 이럴 거면 묻긴 왜 물어. 이런 노래입니다. 저희가 어저께 실제로 만나서 축구를 했잖아요. 지배를 안 들리시고 그대로 오신 거예요, 지금 이거? 그걸 안 빨았어요. 아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떠한 유니폼이길래 이렇게 애지중지하게 입고 오셨나? 이렇게 연예인분들이 모여서 친목도모 축구모임 아티스타 FC라는 팀에 제가 감독을 맡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좀 어떠한 선수들이 있는지. 레준이 형님을 필두로 영탁이 형, 재청이 형, 동근이, 임찬이, 이찬성이, 이대원이, 그리고 또 누가 있냐, 나상도 형님, 뭐 등등. 뭐 엄청 많죠. 회원이 한 40명 가까이 돼요.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 트로트 가수 선배님들 중에 축구를 좀 한다는 분들, 너튜브나 포털 사이트에 이제 정보가 좀 공개되신 분들로 이제 뽑아왔어요. 네, 반가운 얼굴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첫 번째로, 나태주 선수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선수라고 칭을 하죠. 네. 나태주 선수. 나태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세계 태권도 랭킹 1위. 그렇죠. 금메달을 또 땄어요. 운동신경이 뭐 다분한 분이기 때문에. 미스터트롯 때 공중에서 한 두세 바퀴 돌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폐활량, 그런 운동신경 축구에서 써먹으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홍명보 선수 같은 리베로. 리베로 같은 그런 위치에 세워놓으면 정말 진짜 폭격기 같은 그런 플레이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케이. 선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뭉쳐야 찬다에서 우선은 실력이 입증됐습니다. 류지강 선수입니다. 네, 어제도 같이 잤죠. 피지컬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피지컬도 피지컬이지만 엄청난 소식이 있습니다. 유소년 때 그리고 학생 시절에 축구를 할 때 많은 전문 고교 팀들에서 스카우트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답니다. 지금도 조기 축구회를 한 3, 4개 하고 계시는 축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류지강 선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 뭐 대선배님이시죠? 박현빈 선배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님. 저도 되게 좋아하고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직 감독님을 또 하고 계시지만 현직 구단주. 야, 돈 많아야 할 수 있다는 거. 네. 아, 그렇게 또 기억하네요. 맞아요. 구단주는 또 이 쩐이 조금. 그렇죠. 뭐 광명의 만수르라고. 광명 만수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선수로 또 이어가보자면은 엄청나죠? 정말 축구 잘하기로는 유명한 또 김호중 선수가 있습니다. 김호중 선수는 이제 덩치가 좀 있는 그런 몸인데도 되게 날렵해요. 유연하고 날렵해요. 그리고 되게 단단해요. 외모로만 봤으면 저거 뭐 뛰겠나 싶은데 뛰어보면은
엄청난 또 축구 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네. 다음은 91년생 양띠즈 친구예요. 바로 신인선 선수입니다. 아, 저도 뭐 한 번도 같이 차보진 못했는데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정말 잘하고 못하는 운동이 없어요. 골프며 축구, 농구, 배구 다 모든 운동을 설렙한 엄청난 운동신경을 가진 선수예요. 에어로빅까지 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움직임이 남다른 선수일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다음 선수를 이어가보자면 이제 이분은 근데 말할 게 저희가 말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 국대 출신이에요. 그렇죠. 네. 네. 청소년.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이고 골키퍼 출신이라서 같이 축구를 해봤는데 한 골도 못 넣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뭐 저희끼리 친목도모하는 그런 축구단에서는 거의 뭐 현역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국대는 국대입니다. 진짜 아, 그렇죠. 너무 잘해서 노지훈 선수는 당연히 베스트 11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저희 아티스타 FC의 든든한 또 축구 마스코트죠. 마스코트죠. 네. 바로 우리 영탁 제로탁 선수. 어떻게 또 한마디로 축구를 표현해보자면 영탁이 형은 스케줄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공차로는 계속 나왔었거든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축구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축구 실력도 성장하는 것 같아요. 와 맞아요. 워낙 운동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박인 그 정보가 있어요. 명문 안동고 출신이에요. 아 안동고. 안동고가 축구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운동 DNA가 남다르신 선수다. 모든 끼가 다분한 사람이에요. 영탁 엄청나요 진짜. 선수는. 네. 그리고 다음 선수는 또 골프면 골프, 축구면 축구로 또 유명하신 아... 신유 선배님입니다. 네. 근데 신유 선배님도 제가 정보를 이제 검색하다가 들었는데 유소년 대표까지 하셨대요. 저도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네. 조원희 선수 있죠? 네네. 조원희 선수랑 동기라고 합니다. 같이 축구를 아... 시작을 했대요. 그럼 뭐 국대 선수와 같이 축구를 했다고 하는 거는 실력은 이미 검증됐고. 그렇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가보자면 자타공인 1등이죠. 임메시, 바로 임용우 선수입니다. 트로트 축구 선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왼발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같이 축구해본 소감 어떠세요? 실제로? 되게 메시 선수를 좋아한다 그래서 임메시라는 별명이 붙으신 게 아니라 중원부터 우리 공격 앞라인까지 들어갔을 때 정말 화려하게 차요. 발재간도 발도 되게 빠르고 되게 화려하게 발재간도 좋고 스피드도 좋고 네. 또 임용 선수도 유소년까지 축구를 쭉 해오셨기 때문에 역시 남다르더라고요. 패스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그 다음 선수는 바로 나는 챔피언! 바로 이대원 선수입니다. 아, 뭐 두 말 할 것도 없죠. 말이 뭐, 필요 없어요. 체력적으로는 아무도 따라갈 사람 없는 1등, 것 같아요. 1등. 진짜 와. 뭐 공 같이 차는데 날 뛰어다니더라고.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말이에요, 진짜, 말. 지치지도 않고. 진짜. 저희가 세 발자국 뛸 때. 한 발자국만 가면 괜히 따라잡혀 있더라고요. 너무 빨라. 자, 다음으로는 바로 우리 미스터트롯에서 굉장히 또 화제됐죠. 네, 그렇죠. 찬성, 이찬성 선수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요강을 하나 사드리고 싶은. 몇 개 집이 있대요. 아, 그래요? 그렇게 선물을 보냈답니다, 실제로. 근데 또 같은 또 소속팀이잖아요, 저희가. 정말 돌 같은 느낌? 몸도 너무 다부져가지고 몸싸움을 이제 부딪히면은 그냥 팅 하는 느낌? 진짜. 진짜 단단해요. 아파요. 단단하고 힘이 굉장해요. 진짜. 이거는 팅하고 막 이런 것도 너무 진짜 센. 이찬성 선수 대단한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저는 이분의 실력이 너무 궁금했어요. 저도 익히 들었는데 바로 송민준 선수입니다. 송민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임용 선수와 지금 현재 조기 축구의 같은 팀이고 같은 팀으로 유소년 때 축구를 그렇게 잘했대요. 축구 선수 생활을 직접 하셨는데 정말 베일에 쌓여 있는 저도 직접 같이 축구를 해보고 싶은 엄청난 실력 가진 선수. 개인적으로 저도 같이 한 게임 쳐보고 싶어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섭외해 주세요. 저희 축구팀에. 안 친해요. 아, 아니. 친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으로는 이제 나상도 선수입니다. 어떠세요? 나상도 선수. 나상도 형님은 아까 우리 이찬성 선수. 네. 작은 돌멩이라 그러면은 네. 우리 나상도 선수는 큰 돌멩이, 바위 같은 정말 진짜 단단한 큰 벽이에요. 진짜. 나상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국 족구리그를 참가를 할 정도로 네. 족구를 정말 잘하세요. 굉장히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족구를. 족구대 축구 뭐 등산까지 진정한 스포츠맨이에요. 가수를 안 하셨어도 충분히 그 운동선수로도 대성을 했을 것 같은 나상도 선수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찬 선수가 있어요. 아, 우리 찬이도 임찬 선수도 피지컬은 조금 다른 선수들보다 날릴지는 몰라도 워낙 센스 있고 센스 있고 기본에 딱 충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딱 진짜 팀에서는 필요한 필요해요. 그리고 빨라요. 네. 스피드가 있기 스피드도 때문에 있고. 정말 팀에서는 필요한 선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음은 이제 진해성 선수입니다. 진해성 선수는 제가 딱 한번 축구를 같이 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롱패스라고 하죠. 패스 능력이 선수급이에요. 그리고 킥이 굉장히 좋아요. 너무 좋아요. 발목 힘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 TV에서 볼 때랑은 달리 등치가 어마어마해요. 피지컬이 남달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분 남았어요. 네. 한 분씩 소개해볼까요? 네. 그럼 네, 저 먼저 소개해볼게요.
호조입니다. 호조. 호조 선수. 거의 축구장 안에서는 공이 굴러다니는지 내가 굴러다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뭐 지금은 이제 몸이 어처구니 없는 상태가 됐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선수 생활을 하다가 어쩐지 저는 이제 선배님을 잘 모를 때 같이 축구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님들 세대 축구 하시는 분들이 체격이라서 제대로 축구를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빠르고 너무 유연하고 패스며 슈팅이며 너무 잘하셔서 네.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네 마지막 하동근입니다. 네. 그래서 짧게 한 5초 정도만 소개해주세요. 동근, 야, 하동근 선수는 막 만약에 제가 구단에 네. 재산으로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될 선수. 워낙 발재간도 좋고 약간 좀 비리비리해 보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 몸싸움을 주로 하는 선수가 아니라 발재간으로 빠져나가는 스타일의 선수이기 때문에 센스 있고 발이 정말 빠른 발재간 있는 그런 선수. 아 역시 감독님이십니다. 정말 좀 정말 정확한 분석이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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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마지막에 그런 멘트를 하죠? 아니 너무 잘하셨어요.